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국보 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의 보수 작업을 마치고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엉터리로 보수한 문화재를 우리 손으로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국보 제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보수 정비를 마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석탑은 조선시대인 16세기 벼락을 맞아 상단 부분 훼손됐고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붕괴된 부분을 콘크리트로 땜질하는 식으로 보수했습니다. 해체하는 데 10년, 다시 쌓는 데 4년, 콘크리트를 없애고 빠진 돌은 원래 돌과 가장 비슷한 돌을 골라 일일이 다듬어 채웠습니다. 최대한 원형을 지키기 위해 80% 이상 원래 돌을 사용해 국보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어떤 구조적인 불안정한 요소들은 현대적인 기술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덧집 철거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 사업은 20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단일 문화재 보수로는 가장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보수 과정에서 5건의 특허 등록을 마치는 등 국제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석조 문화재의 보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재를 구조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접합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고, 이 이외에도 그 석재와 석재 간에 충전하는 보수 재료라든지 이런 5가지 정도의 특허를 받은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지난 2009년 해체 과정에서 미륵사의 창건 시기와 배경 등을 담은 사리 장음구 등이 발견돼 백제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미륵사지 석탑에 이어 미륵사에 대해서도 2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8년까지 복원하기로 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만 6살 미만의 아동에게 최대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사전신청 첫날이었던 어제 주민센터는 신청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센터에 설치된 아동수당 신청 코너가 오전부터 붐비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사전 신청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녀들 교육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적금이나 뭐 그런 걸로 나중에 모아서 돌려주고 싶어요. 사전 신청은 9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나이가 만 6살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별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오니 기간 내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당 부모들은 자녀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식 현상이 한층 심화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라북도 의회 39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시군 의회도 최소 10석에 7, 8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순창군 의회는 아예 전 의석을 독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 견제, 비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선 때 논의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번 도의원 선거에 적용해봤습니다. 민주당은 도의원 비례 정당 지지율에서 68%를 얻었으니까 전체 39석에 적용할 경우 27석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이보다 많은 34석을 얻어 추가 의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5석이 돌아가고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만큼 이 다섯 석 모두 비례 의석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민주당이 39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정당들에게도 10석 이상 돌아가게 됩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다양성이 그대로 의회 의석수로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치제도 개혁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 대통령의 공약이고 자유한국당도 이미 동의했던 만큼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을 견인해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데 하반기 또 그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국회 원구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법 등 전북의 시급한 법안 처리마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용역이 끝나면 설립 방향과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기금 전문대학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교육부와 야당 국회의원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신설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역시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두 법안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 넘겨졌는데 여야 갈등과 지방선거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넉 달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심사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 참패로 야당들이 내부 수습에 집중하느라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엄두를 못 내 국회 정상화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입법 예고를 마친 세계 잼버리 특별 법안까지 최대한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3대 법안에 대해서 원구성이 되면은 바로 의원실 방문을 해가지고 설득 작업을 하고 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공전의 장기화 전망에 전북의 시급한 법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 카자흐스탄도 한국의 최첨단 농업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카자흐스탄 농업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이곳에 스마트팜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초원 위에 말과 양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본래 유목민들의 나라였던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영토를 갖고 있는 자원 부국입니다. 겨울이 길어 노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기 어려운 카자흐스탄은 첨단 온실 도입이 필요하지만 농업 기술은 우리나라 80년대 수준입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농업 연구기관인 감자원의 연구소가 우리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농업기술 실용화재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Сам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Нурсултан Абишевич Назарбаев, он говорил,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внедрить ум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ейчас.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он сказал.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 일조량 등 식물 생장의 필수 요소를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장비 내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들은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가 집무실에서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거기서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이 스마트팜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농업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입니다.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쪽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철도로 연결되면 물류 비용도 크게 줄어 중앙아시아의 농업시장은 우리와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이 중국과 동남아를 넘어 더 넓은 기회의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임실군이 35사단 장병과 면회객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주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콜을 심야 시간과 휴일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육군 3호사단 장병과 면회객, 인근 주민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임실군은 3호사단 입구 0.6헥타르 면적에 모두 2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의자를 설치하고 자연연못과 정원을 만들어 쉼터로 조성했습니다. 35사단 입구에 도시숲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35사단 장병들과 방문객들의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남원시가 최우수상과 함께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남원시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부 공무원 후견활동 사업과 여성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인 장애인 희망콜 운영이 확대됩니다. 원주군은 다음 달부터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요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전 예약을 받아 심야 시간과 휴일에도 희망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선운사 도립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복분자주 담그기와 수박 빨리 먹기 대회 등 고창 특산품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2단계 평가 대상에 오른 도내 대학은 네 곳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2단계 평가 대상에 오른 도내 대학은 4년제 일반 대학 두 곳과 전문 대학 두 곳으로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2단계 평가 대상에 오른 대학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 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전주 신규 개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립유치원과 중학교가 잇따라 설립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효천지구에 10학급 규모의 가칭 전주 세내유치원을 설립하고 전주혁신도시에는 가칭 혁신도시 이중학교를 세워 온빛중학교의 과밀 해소와 만성지구 입주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주 에코시티에도 30학급 이상의 규모로 가칭 전주 봉암중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들 학교의 개교 시기는 2021년 3월입니다. 절기상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인 오늘은 불볕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 29도 등 26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 외출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이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